전혀 이런 얘기들을 전 친구나 그 누구한테도 얘기를 사실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 저도 역시 얘기 안 하네. 제가 9년 동안 숨겨왔던 게 그거를 그러니까 저는 와이프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뭐 나오겠구나 이제. 근데 이렇게 계속 갖고 가면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와이프한테. 왜냐면 와이프는 전혀 이건 좀 제가 죄를 짓는 느낌이 갑자기 들었어요. 숨기고 있는 거를 말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숨기고 있는 거? 표정이 바뀐다. 큰일 났다 이거. 뭐야? 와, 그래 고민하다가 이왕 좋으려고 왔으니까 저도 기분 좋게. 맞습니다. 저희가 죄인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저는 좀 두려운 게 어떤 색깔이 뭔지 알잖아요. 와이프가 이 색깔을 보면은 좀 그것도 좀 저는 신경 쓰여요. 무슨 색이 예상밖에 일일 수 있. 근데 뭐지? 내일은 아마 오늘은 따로 있는다 그러잖아요. 내일은 이거를 떼고 가는 쓰면 좋겠어요. 일단은 내일 뭐야? 보면은 뭐지? 약간 그 표정에서 저는 계속 눈치 볼 것 같아서. 아. 저는 지금 여기 와서 처음 내가 용기를 내겠다라고 거기 얘기한 순간부터 그 노력보다는 이거를 좀 풀어가야 될 것 같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 지금 그냥 결심. 뭐야, 왜 이렇게 무섭게 말을 해? 아, 진짜. 뭐야, 이거? 얘기를 더 해주지. 말을 좀 명확하게 해줘야 오해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돼지토끼님은 말을 했는데 왜 복층당님은 저게 끝인가요, 근데? 뭘 좀 이렇게. 그러게 우리 구미호님이 뭔가 아 그랬었어 할 만하게 지금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뭐 숨겨놓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약간 또. 머리 아프다. 어 싫어. 어 나 모르는 게 있으면 되게 괴로워. 비밀이 뭐지? 구미호님도 아직 모르시는 거죠? 충격증이 나오긴 나온가 보다. 남편을 보자마자 때리기 말기. 아, 예상했던 대답이라서. 아니 얼굴이 완전 흑빛이 되셨어요 지금. 흑빛이에요? 엄마 보면 어떡하지? 엄마 보면 어떡하지? 아 그러게 엄마 보면 요것도 어떡하지? 저런 얘기를 하는데 장난인 줄 알았지. 아, 네. 뭔가 요구하는 것들이 다 장난인 줄 알았는데 뭔가 되게 심각하게 얘기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진짜였구나. 이거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약간 스타킹 같은 경우는 못할 것 같거든요. 내가 스타킹을 신었는데 오빠 찢어. 근데 찢는 걸 보고 나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될까? 이게 뭔가 되게 상상도 안 되고 뭔가 용기를 해야 되나요? 이 장면은 찢었네요, 확실히. 스타킹은. 근데 진짜 스타킹 찢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와! 소리 질러줘야 되나?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궁금해하잖아요. 혹시 해보셨으면 알려주시면 그래요. 나한테? 안 해보셨으면 안 했으면 아닌 거고 안 해요. 아니, 스타킹 중에 이렇게 입었는데 가운데가 이렇게 구멍 뚫려있는 스타킹 있어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럼 그 스타킹을 이렇게 푹 찢으면 돼요. 녹는 스타킹도 있어요. 녹는 스타킹이요? 어떻게 녹아? 그 스타킹은 그러니까 입는 스타킹이 아니라 그렇죠. 찢는 스타킹 따로 있어요. 용도가 근데 고탄력 스타킹 안 찢어지잖아. 네가 이기면 내가 이기라. 누구한테 뜯고 이거 링크 좀 보내드려야겠다.